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원화가 나트홀에서 2014년 1학기 종강 전체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회의는 박정현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재영 교목실장의 대표 기도, 14명의 신임 교수 소개, 퇴직 교수 공로 폐수여, 링크 사업단 시상 후 사업단 소개 및 업무 설명과 황선주 총장의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후 온양 관광호텔에서 석식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학교에 대해서 정비하는 시간이었고 그에 따라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선문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김혜진 기자였습니다.